자,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대충 살펴봤고요. 자, 지금 조선주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철강주, 포스코 제가 뭐 나쁘다 그랬습니까? 흔들림 없지 않습니까? 포스코 좋다 그랬거든요. 금융주,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진정? 진정, 예. 자, 금융주 중에는 대장주가 바뀌었다고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한지주에서 KB금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신한지주 한번 볼까요? 자, KB보다는 좀 모양이 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KB금융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핵심 종목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기업은행은 비교적 소규모 은행이기 때문에, 자, 물론 언론은 와 있습니다만, 자, 여기 KB금융. 그죠? 튼튼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 극심한 장세 중에서도 은행주는 올랐네요. 그죠? 그런 겁니다. 자, 화학주, LG화학, 아,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탄탄합니까? 자, LG전자도 이제 점점 순위가 밀리는 것들은 이렇게 조금 추세가, 단기 추세는 좀 흔들리고 있는 종목들은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한미약품도 고점대에서 이제 조금 흔들림이 있고. 자, 이런 거는 여기 인근에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야, 참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좀 주식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런 데서 겁이 나서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상한가 두방 맞았는데, 여기 하루 조정받는다고? 원봉 뜰때 있지 않습니까? 단순 가격 논리로 11만 4천원도 봤는데 11만원 오니까, 아 10만 정도 오니까 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뭘 놓치고 있다 그랬습니까? 단순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앞에 추세의 상황, 여기가 매도 타이밍인지 아닌지, 오를 만큼 올랐고 목표치 왔고 3일 만에 8, 90% 올랐고 10%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던지는 매도 타이밍인데 살까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통신주. 그래도 견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폭등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폭락도 잘 없는 겁니다. 지수가 등락이 있어도 상승 추세인 종목에 한해서 뭐 어디 폭락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 삼성전자 몇 퍼센트입니까? 4% 빠졌습니다. LG화학은 4% 빠졌네요. 그런데 제가 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도 아니었고, 그죠? 위에 있는 종목들 하고 보십시오. 뭐4% 빠진 게 있습니까? 시장보다 이겨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업종 분석을 잘 하시고, 제가 주식 기초 강의에서 주식으로 1억 만들기 필살기에서 방송한 내용들인데, 주도주와 순환매, 그리고 지수의 향방 추세,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내면 이렇게 뽑아놓은 종목들이 그렇게 폭락, 흔들림 심한 장세에도 별로 무리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대화제약 하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려는 물량이 여기인 것부터 말했거든요. 뭐 여기 팔아야 된다 했습니다. 분명히. 오르고도 올랐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좀 그렇습니다만, 코스닥 여기 그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많은데, 예? 여기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습니까?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자, LG생활건강도 워낙 뭐 좋은 종목이니까, 자, 리포트 한 방에 흔들었지만 또뭐 반등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했던 종목 한화케미칼 뭐 박살났습니까? 아니죠. 삼성생명 뭐 박살났습니까? 오히려 올랐죠, 그죠? 어저께는 보합입니다만, 삼성화재. 아이고, 더 올랐네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닥터케이가 뽑으면 아, 잘안 빠지고 올라가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다
보십시오.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난 다음부터 봐도 보니까 잘 안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또 하루 이틀 조정 받겠네요. 목표치도 여기서 여기 어느정도 왔잖아요, 그죠? 자, 26만원에서 28만 2천이니까 2만 2천원, 여기서 2만 2천원이면 약 30만원, 그죠? 거의 다 왔네요. 30만원, 30만원 가니까 전고점, 그죠? 거의 다 왔네요. 추세상도 상단, 살짝 조정 받겠네. 그럼 한 이 정도 조정 받으면 28만 정도 오면 여기 인근에 오면 한번 생각해 볼만 하겠네. 이런 식으로 종목 돌려보면서 아, 여러분들 다음 주 시나리오 쓰는 겁니다. 카카오 제가 아마 횡보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마지노선입니다. 이거 잘 지켜야 되거든요. 이 말씀까지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키고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길게 보시면 이 추세,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추세, 단기적으로 보면 이 추세, 자, 그리고 턴 어라운드 한다고 초반에 관심 가져야 된다 했을 땐 여기, 자, 볼까요? 돌려냈지 않습니까? 여기인 것부터 저는 닥터케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돌려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87,000원대, 물론 9만원 가도 밀릴 수 있고, 밀리면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고 등등등등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야기했느냐? 다 이유가 있죠. 자, 카카오는 이렇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략 한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이렇게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조정을 받았고, 여기인 것부터 한 3년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락을 돌려내는 이제 시그널이 나왔다. 턴 어라운드 하는 것 같다. 지켜보셔라. 그러고 16만원대 강력 매도 했거든요. 팔아. 우리 지인 있죠? 카카오 첫 번째 여기 팔아라 팔아 했는 게 이겁니다. 제가 여기인 것부터 사라 사라 이야기했는데 안 사더라고요. 언제 산 줄 압니까?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 아 이건 아니다. 오를 만큼 올랐는데 그래가 물려 있다가 여기 왔길래 이건 제가 추천한 거 아니니까, 그죠? 야, 16만 무조건 팔아. 파니까 박살나잖아요. 그다음부터 뭐 올라간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3년 동안 가까이 빠졌는데 1년 만에 벌써 근처까지 왔지 않습니까? 80-90%. 저는 동기간의 법칙을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빠졌으면 비슷한 기간까지 올라간다가 기본인데 너무 빨리 올라왔으니까 목표치 어느 정도 근처에 왔으니까 팔아. 그 다음부터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나 자, 이 추세가 지지되고 있으니까 이걸 잘 지켜내면 아직까지는 괜찮으나 이 선, 그러니까 13만원대죠. 이 선과 이 추세선 깨고 나면 그 다음 문제 있다. 그러나 이 강하게 가지도 못할 거다. 왜 위에 이렇게 이평선들 눌리가 있고 이렇게 상승했던 걸 단번에 다 반납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 뭐 유상증자 일종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거 몰라도 차트에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여기서 왜 팔아라 했냐면 여기 고점 돼 있지 않습니까? 가면 밀리고 가면 밀리고 가면 밀리고 뭡니까? 저항대 아닙니까? 저항대. 이거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년 가까이에 걸려서 하락을 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확 그 근처까지 왔네? 그러면 여기 쉽게 못 뚫고 간다. 제가 여기 인근에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될 건데. 그때는 신경 많이 안 써줬습니다. 솔직히. 많이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안 팔더라고요. 전에 연락이 왔죠. 그러나 여기까지 딱 다이렉트로 오더라고요. 팔아 무조건. 이때부터는 제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팔고 나니까 쫙 빠지지 않습니까? 안 팔았으면 제 말 안 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입니다. 14만 5천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4만 5천원이면 여긴데 오를 만큼도 올랐지 않습니까? 더블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8만 7천원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더 저점은 6, 7만원 아닙니까? 14만원이면 더블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사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9만원대 사라 할 땐 사도 안 하고. 9만원대 사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고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초기에 이럴 때 접근 못하면 이런 때도 진짜 부담되는 자리거든요. 많이 올랐잖아요. 10만원대에서 20만원 더블 올랐는데, 좀 주식 하시는 분들이 부담돼가지고 잘 못해요 솔직히. 근데 메롱하고 날아가긴 날아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사도 이런 날 따라가고 이거 손절라인 딱 잡고 이렇게 하면 했겠죠, 그죠? 그러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산다고 이야기가 나오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쫓아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주식 좀 해보신 분들 느끼실 겁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갔다니까요. 두세 달 만에 더블 난 거를 두세 달 만에 여기 올라가는 거 부담스러운데 따라가는 것도 여기서 사까욕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아까 돌려봤죠? 코스닥 별 무리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추세를 이제 돌려내기 시작했고 폭등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가 막 흔들려도 폭락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전략이 좀 달라집니다. 코스닥 그동안에는 여러분들 지수 고점에 있는 종목들 대장주들 조심하라 했는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위에 있다가 이제 밑으로 내립니다. 왜? 이제 관심 좀 가지겠다는 거죠. 자, 이 정도 물론 당장 안 삽니다. 충분히 조정받아야 관심 가집니다. 자, 폭락이 빡 나오고 난 다음에 재반등할 때 잠깐 짧게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다른 거죠. 이날 사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푹 더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 전고점, 자, 저번에 망설였던 자리 그 근처에 이제 오면 하루 이틀로 먹고 딱 나오는 거 보여드립니다. 나중에 하는지 못하는지 인증샷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쪽에 있는 핵심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시청자들이 종목 상담한 거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웅진에너지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근에서. 그리고 여기 많은 목표치니까 그 정도는 뭐 팔고 나올 수 있겠네,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다 밀려버렸죠, 그죠? 만원에 대한 목표치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동공업 시청하시는 분 계속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올려주시던데 저도 감사합니다. 자, 제가 전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기서 샀는데요, 11,000원에 샀는데 소량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쯤이거든요. 아, 여기 너무 꼭대기에서 사셨네요. 오를 만큼 올랐는데 4,000원 같으면 거의 50% 이상 올란 지점에 매도 시그널 넣었는데 샀네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소량이라 하니 한번 급등한 종목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9,000원 인근에 오시면 샀던 물량만큼 사고, 많은 인근 오면 절반 팔고 다시 밀렸다가 이렇게 다시 돗지나 아래꼬리 달면 또 사서 올라가면 팔아라. 그것은 앞에도 그렇게 모양이 있더라. 모양이거든요. 자, 급등하면 한 번 잘 안 죽습니다.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보기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닥터 K는 주식을 12년 동안 정말 피 터지게 봤기 때문에 진짜 목숨 걸고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안정적으로 가라는 게, 정말 그런 데서 성공도 많이 해봤지만 실패를 너무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정적으로 가라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역사를
되풀이 하듯이 자꾸 되풀이 하거든요. 역사도 되풀이 되거든요. 그죠? 트렌드도 되풀이 되고 복고풍으로 왔다가 또 최신 트렌드로 갔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한 2-3일 있다가 잘 안 밀릴 때를 전제라 했고 잘 안 밀렸죠. 그 다음날 이렇게 양보 쓰면 물론 끼어 맞추기는 아닙니다만 아 9,000원 인근에서 양봉 넣으면 살 수 있다 했는데 조금 융통성 있게 하셨으면 더 좋았긴 한데 너무 제 의견을 잘 받아주셔가지고 9,000원이 안 와서 접근을 못하셨다 하길래 조금 속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7% 올랐거든요. 7%요. 만약에 이렇게 양봉 쓰는 걸 보면 살 수 있는 그 모양이다 생각하시고 샀고 여기 인근에서 또 밀릴 때 팔아주고 뭐 다 팔아도 좋았고요. 이거 깰 때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여기 인근에 60일 인근이니까 아래 꼬리 달고 있고 그 다음날 만약에 양봉 넣으면 또 사서 반등하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건데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투자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그 주가의 흐름의 향방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빨리빨리 대처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대처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예림당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다 말씀드렸거든요. 그쵸? 자, 상승 이후에 조정 짧게 길었고 돌려내는 모습. 그러나 뭐 그렇게 권유하고 싶지도 않다 그랬거든요. 뭐 크게 날라갔습니까? 없죠? 와, 이런 종목 막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도요. 자, 나쁘지 않다 그랬거든요. 이런 근처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네. 나르더라고요. 무슨 진짜 재료를 알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서 잘 팔아 나오면 다행인데 이런 데서 살까요 했던 사람이거든요. 혹시나 방송 들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성향에 대한 진단을 해드리고 그 약점을 보완해드리고 싶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데서 잘 먹고 이런 데서 자꾸 살까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까요 안 물어보고 사가지고 밑으로 확 빠지면 뭐 버는 거 다 토해내는 거거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그분 성향을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거는 여기서 샀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뭐 여기서 이만큼 빠지는 것도 말씀드렸고 반등해도 또 빠진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앞에 방송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땅굴 탔죠. 결국 우리나라 주가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얼마나 좋았습니까? 뭐 미국은 반대로 가고 있죠. 만약에 아직 보유하고 있다면 70% 손실 뭐 갔습니까 이런 거? 자, 이것도 여기서 산다 그랬거든요. 아, 샀다 그랬거든요. 개폭락 이후에 반등 나오고 아이고 본전권 왔네 버티거든요. 아직도 손실입니다. 두산중고 여기서 산다 그랬거든요. 자, 깨지는데 산다고요? 아니다. 아직도 손실입니다. 자, 뭐 이거는 겨우 돌려내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소외되어 있었습니까? 자, 차트 뭐 끝내주는 거 있습니까? 자, 이거는 끝내주네요. 그죠? 제약주 그 테마에. 근데 이만큼 혼자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잘안 던졌을지도 모르겠죠. 그러고 나니까 핑핑 날아가니까 이제 뭐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다가 이런 데서 또 사는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좋았다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괜찮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추세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 좀 깨지고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닥터K가 뽑아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닥터K가 뽑아내는 방법들 참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잘 가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핵심 종목들 살펴봤고요. 자, 관심 종목으로 뽑아놨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훑어가면서 언급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추세가 이제 여기를 시점으로 깨지기 시작했고, 역시 저항을 만만치 않게 받고 있죠. 툭 하고 깨지면 삼성전자 당분간, 여러분들 주가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외국계 기관 다 팔고 있는데 개인이 다 사고 있네? 큰일 났다. 그래 말씀드리고요. LG전자는 외국인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 여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조정받으면 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조금은 사주고 있으나 추세가 자꾸 별로 안 좋다. 여기 자꾸 저항받고 있죠. 이것을 강하게 뚫고 조정받고 안 밀리고 이래야 추세가 되는 것인데,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자꾸 위에서 저항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서 안 깨졌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갔어야 되는데, 여기 깨지고 나니까 올라가면 받치고, 올라가면 받치고, 자꾸 받치잖아요. 이게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이러한 트렌드로 움직일 겁니다. 그죠? 저 여기 오면 저점이니까 또 240일이 지지를 받고 있고 여기 라인이니까 지지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가는 그런 흐름으로 지지와 저항권에서 반등 시도 그리고 조정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자, 현대차 모양 만들고 있는데 장이 안 좋아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아직까지 좀 멀었다. 기아차 이제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볼 거다. 멀었다. 현대중공업. 자, 조선주는 현대 미포를 팔아. 잘 가고 있죠. 어제도 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멀었다. 자, 현대건설 보다는 GS건설이 좋다. 괜찮죠? 대림산업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을 아예 빼버리든지 해야죠. 추세 별론데. 포스코 괜찮죠? 자, 여기서 주도주와 이등주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현대제철도 같이 철강주인데 저는 언급 거의 안 했을 겁니다. 포스코 좋다고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박스권 이거 돌파하면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계속 탄탄하게 지지받으면서 가고 있으니까 포스코 괜찮다. 3일 나르고 난 다음에 쭉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현대제철 만약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도주를 하셔라. 1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등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2등이 가거든요. 요런 데서 갈려다가 밀려가지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1등은 잘 버티고 있는데 2등은 벌써 막 흔들림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추세가 거의 깨졌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추세가 괜찮았고, 만약에 지수가 괜찮게 갔으면, 자, 포스코하고 덩달아 이등주도 현대제철도 이렇게 쭉쭉 갈수 있었는데 장이 별로 안 좋아버리니까 밑으로 푹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코는 보십시오. 아직까지 뭐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월요일에 이렇게 푹 깨면 조정 좀 받겠습니다. 막 이렇게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석유화학 주인 SK이노베이션 추세 돌파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강하게 밀려버리니 이것도 좀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도 반등 시도 만약에 나온다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래도 그렇게 처지는 건 아니다. SOL도 마찬가지고요. 돌파 시도 나왔죠, 그죠? 이것을 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은 좋은 거거든요. 그죠? SOL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근데 좀 거점 부위라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LG화학, 추세 좀 훼손되려는 큰 음봉들 좀 떨어지고 있고. 자, LG화학은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이거 별로 이제 안 좋아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SOL은 관심만 가져보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추세 돌리고 나니까 뭐 괜찮죠? KB금융 괜찮고, 신한지주 뭐 아직 괜찮고, 기업은행도 괜찮고, 삼성생명 괜찮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괜찮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업종 내에 1, 2등 정도 아니면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갖 종목들 다 보시는데 그게 파악이 잘안 되거든요. 그냥 이것만 딱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한 50개 종목만 내가 케어하겠다. 적어도 물론 중복되는 거니까 20개에서 30개 이내만 케어해도 충분하거든요. 너무 이것저것 할 필요 없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다 업계 1등 아닙니까? 그것만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타이밍 놓지 않습니까? 벌써 저 올려놨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1등주만 노리니까 잘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흔들해도 이상한 개별주 잡주하면 시장 흔들릴 때막 박살 나거든요, 진짜로. 다시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증권주 괜찮은데 뭐 시장이 흔들리니까 조정 받고 있죠. 아주 뭐 추세 좋게 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한 건 아마 여기인 건일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참고하다가 타이밍 나왔을 때 샀으면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것은 삼성증권보다 차트가 별로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핵심 종목에. 자체도 다안 봤었고요. 그러나 시장이 좋으니까 후발주들은 뒤늦게 따라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폭 보십시오. 삼성증권에 비해서 훨씬 크지 않습니까? 맞죠? 쫙 갔고 그래도 뭐 그런데 승부수한데 갈 때는 뭐 따라가더라도 밀릴 때확 밀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1등주, 2등주 차이인 겁니다. 야, 한국금융지주 괜찮지 않습니까? 자, 통신주 SK텔레콤도 좀 흔들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KT, NO! 어떻습니까? NO지 않습니까? 자, 추세, 돌파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NO인 겁니다. 그 앞에 NO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화장품 관련주들, 신세계나 이마트, 이렇게 내수주들, 중국 관련되어 있는 이런 주식 중에는 그런 내수주들이 먼저 턴어라운드 했고, 추세 좋게 잘 가고 있는데, 이마트도 어디 있을 텐데요. 자, 뒤에 있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화장품주들 추세를 만들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 있죠. 자, 코에인 밸로로 바뀌어버렸네, 그죠? 코에인 삭제하겠습니다. 밸로. 별로 뭐 크게 봐야 될 이유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자면요. 자, 오뚜기 같은 종목도 상당히, 자, 급등 이후에 또 급락. 자, 단단하게 다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자, CJ 제일제당. 내수주들을 제법 추세가 괜찮을 때좀 뽑아놨었는데 추세가 많이 무너집니다. 그죠? 자, 이것도 삭제. 자, 오리온. 오리온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거 아마 기업 분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기업 분석이 아직 좀덜 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좀 괜찮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호텔 신라, 괜찮네요. 그죠? 이것을 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은 제 지인이 갖고 있는데 한 18만원대 물려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한참 됐거든요. 여기 인근 갔을 때 팔아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길래 그냥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참, 아주 가까운 지인이기 때문에 참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뭐 별로 좋을 게 없겠죠, 그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예. 제약주, 한미약품. 아, 제 지인 중에 의사 한분 계신데, 아, 이분 끝내주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나만의 적립식품들을 만들자. 의사분이기 때문에 한 달에 500만원씩 샀답니다. 차 1억 벌고, 얼마로 1억 벌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억으로 1억을 벌었는지, 1억으로 2억 돼서 1억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팔았답니다. 60만 근처에서. 그래서 참 그분 잘하신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분은 그냥 의사시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머리도 아프고 한 달에 한번딱 월급 받을 때 그때 산다. 그래서 쭉 들고 가신 거예요. 제가 또 그런 나만의 적립식품들 만들자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 잘하시는 거지. 그러고 나한테 팔고 나니까 이제 뭐, 예? 흔들흔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분입니다. 그분도.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인데, 예. 자, 제약주들 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종목 툭 끝내주는데,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관심을 언제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이런 시점, 이런 시점, 이런 시점에 관심 가지셔야지, 뭐 이런 데 근처선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제 돌파하고 못 따라갔다면 이럴 때또 눌림목 주고 이럴 때 관심 가져야지 나머지는 부담돼서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관심 종목들 한번 돌려봤고, 제법 긴 시간 여러분들 방송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같이 켜놓고 했었는데 닥터K가 인기가 없는 것인지 한 분도 같이 동참을 못해서 참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 구독도 좀 눌러놓으시고요. 알람 기능 설정해 놓으시면, 종 모양 있죠? 알람 기능 설정해 놓으시면 닥터K가 실시간 방송할 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해 놓으시고,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인데요. 미국 시장이 폭락인 걸 보고, 다음 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종목들 한번 돌려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전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좋은 주말 되십시오.